2023년 6월 3일 기출문제 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기 주식을 취득 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한 경우, 다음 중 재무제표상 자기 주식의 취득 금액과 처분 금액의 차익이 표기되는 항목으로 오른 것은? 자기 주식을 취득 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면 그 계정 과목 이름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이죠, 여러분. 자본에서 예, 자본 조정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기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본의 계정 과목 이름은 한 번에 쭉 적어 놓고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주식회사 전주는 주식회사 천안에 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제3자인 주식회사 철원이 발행한 당좌수표 10만원을 받았다. 다음 중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당좌수표를 받았는데 다른 회사 당좌수표 받은 거죠? 그러면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은 거잖아요. 팔기로 하고. 그러면 선수금이 되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의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과대 계산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은? 기말의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을 하게 되면 재고자산이 크게 잡히니까 매출원가는 과소 계상이 됩니다. 기말의 재고가 많아졌다는 것은 적게 팔렸다는 거죠. 예. 그러면 매출원가는 비용이잖아요. 예. 매출액에서 이렇게 매출원가를 빼죠. 예. 매출원가는 비용이고 매출액은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매출총이익이죠. 얘가 과소계상되면 매출총이익은 과대계상되겠죠. 그래서 매출총이익은 과대 계상이 돼요. 매출 총이익이 과대 계상되면 매출 총이익은 이익이니까 자본에다 더해지잖아요. 자본은 과대 계상이 되죠. 이익이 증가하면 자본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이익을 자본에다 더하기 때문에 따서 3번은 정답이 잘못된 것 그랬으니까 예.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죠? 자산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된다. 매출총이익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된다.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과소계상된다.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 체감잔액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적용한다. 예, 맞아요.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공과의 신뢰성 문제로 인하여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영어권은 외부적으로 창출한 것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창출했다는 말은 다른 기업을 결합시킬 때, 즉 인수 합병할 때 그때 발생된 영어권을 말하고요. 영어권은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할 때, 즉 다른 회사를 매수할 때 이걸 결합이라고 그래요. 웃돈 더준 거. 이를 영업권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웃돈 왜 줄까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권리금인데 더 좋은 위치에 있거나 충성 고객이 있거나 뭐 그러면 회사의 가치가 좀더 높다고 생각하고 이건 누루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계정이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내부적으로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고 고객이 많으니까 그걸 스스로 이렇게 프리미엄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쓰면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주관적이고. 그래서 회계 처리할 수 없어요. 3번.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해진 경우 외에라고 돼 있죠. 이런 경우가 아니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진 경우 외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외자가 들어가야 되죠. 외. 바깥 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4번은 3번이 틀렸네요. 그다음 무형자산은 이제 눈으로 안 보이다 보니까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얘도 존재하죠.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투자 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기 투자 자산은 이제 당좌 자산인데 제출용 보고서에 통합시킬 때 쓰는 이름이고요. 그에 해당이 된 계정 과목이 단기 금융상품, 즉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거에다가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이세 개를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합니다. 따서 찾아보면요. 단기 금융상품, 정기예금 있고요. 단기 매매증권 있고,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300에다 400을 더하니까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비유동 부채, 사채. 맞고, 갑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납원. 그 다음,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 선수금도 유동부채. 보기에 잘 나오는 비유동부채는 사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외에도 장기차입금. 좀 외워 두셔야 돼요. 예. 장기차입금,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자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4개 정도 외우셔야 되고, 여기서 정답은 2개 있으니까 가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다음에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 평가 손익은 재고자산 평가손익 구하라고 해놓고 자료를 보니까 최대공과하고 추정 판매가격 순실현가치라고 돼 있어요. 추정 판매가격 순실현가치는 상품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제품, 제공품 이러한 자산을 평가할 때 하는 평가할 때 쓰는 시가입니다. 그 시가를 추정 판매 가격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고자산은 결산 시에 그 취득원가가 시가하고 비교해서 다시 말하면 시가가 취득원가하고 비교해서 항상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여러분 높아야 돼요.
그런데 시가가 최대 공가, 즉 이게 장부 금액이거든요. 작아지면 그럴 때 평가라고 돼 있어요. 그럴 때 규정 과목 이름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라고 흔히 말하면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작아졌을 때예요. 원래 더 커야 되는데 이럴 때 평가를 하라고 돼 있고요. 그 계정 과목 이름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렇게 처리하고 영업비용 매출원가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정 과목 이거 쓰시고 매출원가로 분류하시면 되고 이게 싫으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싫으면 매출원가로 즉시 처리하셔도 돼요. 떨어졌을 때만 작아졌을 때만 평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저가법이라 그러고요. 시가가 기존 거보다 더 올랐을 때 올해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높은데 더 올랐을 때 그럴 때는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떨어졌을 때만 한다고. 약간 합리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이걸 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비누하고 세제가 있어요. 비누는 75,000원, 추정 판매 가격 65,000원이면 이건 떨어졌으니까 평가를 하셔야 되고, 평가함. 얘는 시가가 더 높잖아요. 평가 안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만 하는 거예요, 이 부분. 75,000원짜리가 75,000원에 산게 75,000원보다는 더 받아야 되는데 65,000원 됐잖아요. 시가가 원래는 75,000원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장부 금액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 그 시가를 장부 금액으로 바꿔주고 장부 금액을 시가로 바꾸고 쉬운 말로 하면 장부 금액을 시가로 바꿔야 되니까 지금 75,000원인데 65,000원으로 바꾸겠죠. 그래서 바꿔주고 그 맞은편에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 떨어졌어요? 1,000원 떨어졌잖아요. 1,000원 곱하기 몇 개예요? 100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1,000원 떨어졌고 재고가 100개니까 1,000원 곱하기 100개를 하게 됩니다. 아, 10,000원 떨어졌지? 75,000, 65,000이니까 10,000원 떨어졌고 예 이렇게 예 10,000원 적잖아요. 예,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100개 하고 그러면 100만 원이 돼요. 예, 숫자 잘못 봤네요. 예. 그러면 평가 손실은 100만 원,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회계 처리하면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 다음에 이게 100만 원 떨어진 만큼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대변에 써서 그 자산에서 차감을 시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떨어졌을 때만 평가해요. 그래서 세제는 평가하는 게 아님. 재고자산 평가할 때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시용 판매의 경우 수익의 인식은 구매자의 구매 의사 표시이다. 1번 정답이네요. 시용 판매는 시험 삼아서 한번 써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 이런 거니까요. 수익 인식 시점은 사겠다고 표시한 날이므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간단하게 볼게요. 위탁 판매 계약의 경우 수익의 인식은 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인도한 시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약 판매의 경우, 예약 판매의 경우 수익의 인식은 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인도한 시점이다. 예약 판매 계약의 경우 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그랬으니까 예. 공사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공사가 예약 판매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 진행 기준을 적용해서 인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완료가 아니라 진행 기준, 진행률. 용역의 수익 인식편을 교재에서 보시면
용역의 수익인식은 진행률에 따라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틀렸고, 할부 판매의 경우는 소비자한테 인도한 날 이렇게 돼 있고요.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다음에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탁자가 소비자한테 인도한 날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9번, 단기 원재료 매입액은 20억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 원이 감소한 경우, 단기 원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이거 원가 얘기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단기 원재료 원가의 공식이 기초 원재료 공식 외우면 되죠. 그 다음에, 단기 원재료 사온 거 매입액. 그다음에 기말에 원재료 쓰고 남은 거 빼면, 즉 작년에 쓰다 남은 거에다 올해 사온 거 더하고 올해 쓰고 남은 거 빼면 이게 소비한 거죠. 이게 단기 원재료 원가. 단기 원재료 비 이렇게 생겨요. 소비했으니까 이제 비용이 돼야 되겠죠. 그 원재료 비를 원재료 원가라고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재료 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이 감소했다고 그랬으니까 기초에다 3억을 쓰시고 기초하고 기말을 3억 차이 만들면 되잖아요. 기말에다 0을 쓰면 되겠죠.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 감소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사온 건 2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억 플러스 20억 빼기 0 이렇게 하면 되니까 23억이 되겠습니다. 소비한 거는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구성 요소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보시면 맨 위에 재료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재료비 밑에 기초 원재료, 그다음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말 원재료 이렇게 쓰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기초하고 단기 거 더해서 기말 거 빼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다음 그 밑에 노무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제조 경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3개 더한 단기 총 제조 비용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서 작년에 만들다 남은 기초 제공품이 있고, 이두 개냐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 만들다가 남은 기말 제공품, 맨 밑에 단기에 완성된 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제조 원가 명세서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들어있는 것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기초 제공품, 기말의 원재료, 기말의 제품 안 나오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비용 이렇게 되죠. 가나라 마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 10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기말 제품은요, 기말 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11번. 당사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단기의 제조 간접 원가가 실제 발생액은 50만 원이고 예정 배부율은 200원, 직접 노무 시간당. 단기의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3000시간일 경우 다음 중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로 오른 것은. 그러면 이제 실제 발생액은 제시됐죠? 배부 차이는 실제 발생한 거하고 예정 배부한 거하고 차액을 가지고 배부 차이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을 구해봐야 되겠죠. 예정 배부의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요. 예정 배부의 공식은 예정 배부율
제가 이걸 먼저 쓸게요. 예정 배분율이 제시돼서 먼저 쓰겠습니다. 여기 예, 곱하기 그 다음에 실제 배부 기준 실제 배부 기준 해당되는 제품의 실제 배부 기준 그 금액으로 곱해서 배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 배부액은 원래 최종가 구할 때요 실제 배부액을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런데 매달 수량의 차이가 심한 것들 즉 계절을 타는 제품 같은 것들은 특정 계절에는 많이 팔리고 특정 계절에는 안 팔리고 그래서 매달 수량의 차이가 심해요. 그런 경우 실제 발생된 걸로 원가 계산하게 되면 많이 생산 안 한 달에는 원가가 크게 잡히고 많이 생산한 달에는 원가가 적게 잡힙니다. 그 이유가 고정 원가 때문에 그러죠. 고정비 때문에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 것이므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가가 계속 틀려지니까 한꺼번에 예상해서 배부하는 거죠. 그럴 때 예상해서 배부할 때 예정 배부액을 씁니다. 공식은 외우시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결산 시에 실제 발생된 거하고 비교해서 조정을 해서 맞추면 원가를 관리하기 편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00원 제시돼 있죠.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 발생된 거 3000시간 실제 배부 기준 발생액 이렇게 이제 끝까지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200 곱하기 예, 3000을 하게 되면 2, 3은 6 하니까 60만원이 되겠죠. 예상에서 배부한 게 60만원인데 실제는 50만원이 발생됐잖아요. 사람은 미래를 모르니까 예상해서 한 것 뿐이고요. 그러면 이제 결산 시에 조정하면 되겠죠. 얼마 더 많이 배부했어요? 10만원 더 많이 배부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0만원 더 많이 배부했다. 더 많이 배부하는 거니까 과대라고 그래요. 10만원 과대 배부 11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원가 계산이네요. 예. 예,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 적용하는 거죠. 한꺼번에 개별 원가 계산과 달리 한꺼번에 합쳐서 계산하다 보니까 종합이라고 붙였고요. 정확도가 떨어져요. 예.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만들지 않을 때 그리고 많이 만들 때 그럴 때 쓰는 온갖 계산 방법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각 공정별로 원가가 집계되므로 원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2번 일반적으로 원가를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로 구분해 원가 계산을 한다. 대량 생산하는 거고 종류가 몇 가지 안 되므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구분 안 하고요. 이렇게 재료원가, 직접 재료원가와 가공비로 구분해서요. 가공원가로 얘는 맞는 말이에요. 예. 1번도 맞고 3번 기말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단기 완성품 원가는 일치한다. 3번이 틀렸죠. 이게 기초잖아요. 기초. 기말이 아니라 4번 모든 제품 단위가 완성되는 시점을 별도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대량 생산하니까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기간을 정해서 원가를 산정하죠. 그렇다 보니까 완성이 안 된 게 발생되고 그 완성이 안 된 걸 우리가 계산할 때 진행을 했으니까 환산량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잠깐 공식을 보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환산량을 잠깐 보시면요. 평균법은 작년 거하고 올해 거 합쳐서 하는 거고 선입선출법은 올해 거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단기 완성품 수량에서요 작년 거 빼요. 작년에 완성 안 된 거 기초 제공품 환산량 이렇게 환산량으로 해가지고 진행된
만큼을 계산한 거죠. 그리고 올해 것만 계산해야 되니까 기말에 완성이 안된 것도 완성이 안된 만큼 진행률 보고 따져서 수량을 계산하고, 그러면은 순수하게 올해 거 완성된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선입선출법입니다. 평균법은 작년 거 빼기 어려울 때 쓰는 건데요. 그래서 단기 완성품 수량에서요 기초걸 빼지 않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기초께 포함되는 거예요. 기초건 작년 거잖아요. 기말 제공품 환산량으로. 여기서 만약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두 개의 공식은 같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말이 아니고 기초가 돼야 되겠죠. 1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주로 소비자 상대로 팔 때, 자, 그리고 간주 공급 이런 것들이죠. 간주 임대료부터 나왔네요. 보기 1번. 이거 어려우면 보증금, 전세금, 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증금과 전세금을 받아서 임대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임차인한테 돌려주기 전까지는 돈이 생긴다고 봐요. 그거 얼마 정도 생긴다고 보냐면 전기예금 이자만큼은 생긴다고 세법에서 보고 있고요. 이를 임대료로 보자 이거요. 이를 간주 임대료 10% 되라고. 단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로 맞지 않는 것은? 자, 1번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습니다. 2번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업장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곳으로 되어 있고요 맞고, 운수업은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되어 있고요. 4번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거는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고,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예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건 임대업에 대한 것 뒤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는 임대업. 임대는 임대 놓는 거고 매매는 파는 거잖아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번 법률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맞아요. 2번 납세 의무자는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정답은 2번인데요.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납세 의무자는 개인, 법인, 그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되고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에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개인 사업자나 영리 법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말은 틀립니다. 3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맞고, 4번,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